홀로코스트.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태인들이 희생됐던 바르샤바 겐터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. 전쟁의 광기는 인간의 정신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목숨이 경각이 나더라. 칼이든 총이든 한강이 바다다. 6.25 때 숨진 어느 무명 용사의 무덤인데 옆에는 녹슨 철모가 뒹굴고 있었고 무덤 머리에 십자가 비목은 썩어 금방이라도 무너. 점심 먹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. 좀 이런 게 뭐 자주자주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앞으로 일하면서도 이런 여유도 즐기고 하면 또 생활에 많은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공연 중간중간에 나레이션, 6.25에 대한 나레이션도 있었고 이게 곡 설명이 있어서 그 참 제가 이해가 쉬웠고 오늘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